임금님이 오셔서 앉을 자리. 조선 정조 때의 일이랍니다. 정조 대왕은 즉위하자마자 억울하게 죽은 부친 사도세자의 맷자리를 잡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지관을 데리고 맷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지금의 태안읍 안영리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한 떡거머리 총각이 지게에다 송장을 얹어놓고 땅을 파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정조는 궁금하여 그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아버지를 여기에 묻으려고 땅을 팝니다. 그런데 정조 왕이 보기에 이 땅은 아무리 보아도 송장을 묻기만 하면 자손이 금방 죽는 아주 나쁜 맷자리로 보였어요. 그 자리에 묘를 쓰면 안 된다. 왜 그래요? 남이야 쓰든 말든. 그 자리를 누가 맷자리로 잡아주던가. 저 너머에 지관이 사는데 그 지관이 잡아줍디다. 그래. 내가 돈 백냥을 줄 터이니 그 맷자리는 쓰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묻어라. 그러자 총각은 그 말에 얼른 땅 파는 것을 멈추었어요. 정조가 돈 백냥을 그에게 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관이라면 남이 잘 되라고 맷자리를 잡아주어야지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 저런 나쁜 자리를 잡아주었나 하는 생각에 그 지관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 한번 따져보고 정말 나쁜 사람이면 벌까지 주겠다는 생각으로 즉시 고개 넘어 그 지관이 살고 있다는 아주 허름한 오두막집을 찾아갔지요. 정조 대왕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넌지시 그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시오, 어째서 그런 자리에 맷자리를 잡아줘서 후손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시오? 그러자 지관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 모르시는 말씀이오. 그 자리는 하관전에 돈 백냥이 생길 자리입니다. 정조 대왕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럼 그렇게 잘 아시는 양반이 어째서 이런 오막살이 집에서 사시오? 하하, 이래 봬도 이 자리에는 임금님이 오셔서 앉을 자리 외다. 그리하여 정조 대왕은 이만큼 아는 사람이면 됐다 싶어 그 지관을 데리고 맷자리를 잡으니 그곳이 지금 수원에 있는 사도세자의 육릉이랍니다. 하룻밤의 은혜로 부자가 된 역관. 홍순원은 조선시대 선조 때 활동했던 역관이랍니다. 젊어서부터 활달하고 의기가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홍순원이 사신을 따라 명나라의 수도 북경에 갔을 때 일이랍니다. 하루는 어느 기생집에 갔다가 문 앞에 하룻밤 몸값은 천냥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홍순원은 호기심이 생겨 기생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팻말을 붙인 젊은 여인은 사연이 있었답니다. 벼슬아치인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아버지를 구하려면 은 천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홍순원은 여인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여인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기생집에서 나왔답니다. 부디 성명석자라도 알려주시면 뒷날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고 간청하기에 마지못해 나는 조선에서 온 홍역관이오. 라고 말해주었어요.
홍순원이 그 여인에게 준 돈 중에는 조선을 떠날 때 상인들이 장사 미천으로 맡긴 돈도 있었답니다. 홍순원은 조선으로 돌아가서 그 돈을 갚느라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였지요. 그런데 그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 홍순원은 사신을 따라 명나라로 갔답니다. 원병을 조선에 보내달라는 간청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명나라는 조선이 일본과 손잡고 자기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었던 터라 원병 요청은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홍순원이 묵는 숙소에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오더니 다짜고짜 홍순원을 태워 궁궐 같은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놀랍게도 그 집에서 홍순원을 반긴 사람은 홍순원이 여러 해 전에 하룻밤 은혜를 베풀었던 그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의 부인이 되어 있었지요. 석성은 부인을 통해 사연을 전해 듣고 명나라 황제에게 간청하여 조선에 5만 명의 원병을 보내는 일을 성사시켰어요. 또한 석성 부부는 홍순원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홍순원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선조에게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당릉 부원군에 임명되었답니다. 부잣집 마당을 쓸어 놓은 박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박시성을 가진 농부가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박서방이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박서방의 아내가 말하였어요. 어쩌면 좋지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집에는 양식을 살 돈도 한 푼 없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박서방은 아내를 안심시키고 그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다음 날 꼭두새벽에 일어난 박서방은 비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박서방이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김진사 댁이었지요. 박서방은 김진사 댁 대문 앞을 깨끗이 쓸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집 하인이 일어나 대문을 열자 집안 마당도 말끔히 쓸어 놓았지요. 박서방이 집으로 돌아간 뒤 김진사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사랑채에서 나온 김진사는 마당에 빗자국이 선명한 것을 보고 하인을 불러 물었답니다. 네 집 빗자국이냐? 예, 박서방 네 빗자국입니다. 박서방 집에 양식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김진사는 하인에게 명하였어요. 너는 박서방 집에 쌀 한 자루를 갖다 주어라. 이리하여 박서방은 김진사가 보내준 쌀로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서 양식이 떨어지면 새벽에 부잣집 마당을 말끔히 쓸어 놓았어요. 그러면 부잣집 주인은 그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인을 시켜 양식을 보내주었지요. 이것은 어느 곳에서나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부잣집의 아름다운 풍습이었답니다. 보릿고개 때는 양식이 떨어진 가난한 집 여인들이 산나물을 뜯어 부잣집 마당에 갖다 놓기도 하였지요. 그러면 부잣집 마님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곡식, 장류, 소금 등을 가난한 집에 보내주었다고 한답니다. 고약한 사내를 물리친 처녀. 어느 시골에 예쁘기로 소문난 처녀가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인물 좋고 솜씨 좋은 처녀였으니 자연 여러 곳에서 청혼이 들어왔으나
그 처녀는 부모의 3년상이 끝날 때까지는 시집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절하였지요. 아름다운 처녀가 혼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씨 고약한 사내 하나가 자기가 한번 그녀를 꿰어보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사내는 그녀를 찾아가서 온갖 선심을 다 써가며 꿰어봤으나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화가 난 사내는 위협까지 했으나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밤중에 찾아가서 강제로라도 제 아내로 삼아보겠다고 결심하였어요. 사내의 속셈을 미리 알아챈 처녀도 궁리 끝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큰 개를 물동이에 넣고 부엌 아궁이에는 밤을 묻어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뜰에는 개똥을 잔뜩 주워다 놓고 대들보에는 절구통을 달아 매두었지요. 마당엔 멍석을 펴두고 그 옆엔 지게를 놓아두었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비치던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지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사내는 살그머니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잠시 후 방문을 열려고 했으나 처녀는 문고리를 잠그고 열지 않았어요. 사내는 완력을 써서 문고리를 빼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처녀도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되었지요. 사내는 그녀의 몸을 안으려 하였어요.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사정을 하였지요. 당신이 내 얼굴이 고운데 반해서라면 불을 밝히고 내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고 속삭였어요. 사내는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부엌으로 불씨를 가지러 갔답니다. 사나이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아궁이로 가서 불씨를 뒤적이며 입으로는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 순간 재 속에 묻어두었던 밤알이 익어서 탁 하고 튀는 바람에 사내는 눈을 한 대 얻어맞고 말았어요. 그리고 온통 재가루로 뒤범벅이 되었답니다. 사내는 갑작스런 일에 놀랐을 뿐 아니라 앞도 보이지 않고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요. 사내는 어둠 속에서 물동이를 찾았어요. 찬물로 씻으면 뜨거운 기운이 없어질 것 같아 두 손으로 부뚜막을 더듬자 물동이가 손에 닿았지요. 그래서 물을 뜨려고 손을 넣는 순간 계란놈이 손가락을 꽉 물었답니다. 허이쿠! 하며 사내는 견딜 수 없는 아픔에 펄쩍 뛰다 엉덩 방아를 찧었어요. 사내는 아차 속았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었지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그녀를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하였어요. 사내는 부엌에서 나왔답니다. 화도 나고 급하기도 해서 빨리 발을 내딛다가 그만 개똥을 밟아 미끄러졌지요. 엉덩 방아를 찧어 아프기도 하거니와 냄새도 고약해서 더욱 화가 치솟았어요. 사내는 벌떡 일어나 마루로 올라섰지요. 그 순간 대들보에 달아 매두었던 절구통에 이마를 부딪히면서 무거운 절구통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사나이는 마당으로 뒹굴어 떨어지면서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이때 마당에 펴져 있던 멍석은 사내를 똘똘 말고 지게는 그 멍석을 지고 저절로 가더니 개울 낭떠러지에다가 사내를 내던져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처녀는 화를 면하고 부모의 3년상이 끝난 다음 양반집 도련님에게 시집가서 아들딸 많이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답니다. 3대 독자를 살린 방법. 옛날 어느 고을에 2대 독자 집안이 있었는데 자식 보기를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장가를 들어 자식 보기를 기다렸지만 자식이 또 없었지요. 세 번째 다시 장가를 들어 자식 보기를 원해도 역시 자식이 없어 또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하여 결국 네 번째 장가를 들고서 아들 하나를 얻었답니다. 어느 여름, 어느만큼 큰 그 아들이 길을 가다가 큰 비를 만났어요. 아들은 천둥이 치고 비가 막 쏟아져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길가에 큰 집이 있어 그 집으로 뛰어들어갔지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이 하인들을 부르더니 우리 집에 지금 시체가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종들이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하고 물었지요. 너희들 빨리 집안을 뒤져보아라 하는 주인의 말에 종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었지요. 다만 주인에게 가서 주인어른, 시체는 없고 대문간에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러면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종들이 그 아이를 주인에게 데려가니 주인이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무 날 아무 밤에 음식을 깨끗이 장만하고 집신 세 켤레를 삼아서 어느 다리 밑에 가서 지성으로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주인의 말을 들은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에게 그 일을 얘기했더니 집에서는 3대 독자가 죽는다는 말에 준비를 잘 해서 시키는 대로 다리 밑에가 지성으로 빌며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과연 불이 번쩍거리며 오는 것이 있는데 저승사자였답니다. 저승사자는 오더니 음식을 실컷 먹고는 아, 잘 먹었다. 그만 다른 데로 가야겠구나 하고 만들어둔 집신으로 갈아신고는 어딘가로 가버렸답니다. 그 이튿날 알고 보니 다른 집의 다른 사람이 간밤에 갑자기 죽었다고 한답니다. 달맞이 꽃이 된 요정. 숲속에 사는 요정들이 저녁마다 호숫가로 모여들었어요. 해가 져서 땅거미가 깔리면 그들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밤하늘에 곧 별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요정들은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을 좋아하였지요. 그래서 별들을 바라보느라고 밤을 꼬박 지새우기 일쑤였답니다. 넋을 잃고 별들을 바라보노라면 오히려 밤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들 요정 가운데는 별을 싫어하는 요정이 있었답니다. 눈이 큰 요정이었어요. 이 요정은 별 대신 달을 좋아하였지요. 그래서 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외면하고 혼자 달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밤하늘의 대부분을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였답니다. 빗자루로 별들을 싹 쓸어버리고 싶었어요. 쓰레기 같은 별들을 치우면 하늘이 참 깨끗해질 거야. 어느 날 밤, 눈이 큰 요정이 하늘을 쳐다보며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뭐라고? 다른 요정들이 눈이 큰 요정의 말을 듣고 눈에 쌍심지를 켰어요. 그 중에서 성질 급한 요정 하나가 입에 거품을 물고 대들었지요. 어쩌고 어째? 쓰레기 같은 별? 함부로 말하지 마. 신성한 별을 모독하지 말란 말이야. 눈이 큰 요정도 지지 않고 말하였어요. 신성한 별 좋아하네. 하늘을 더럽혀 놓고 뭐가 신성해? 진짜 신성한 것은 달님이야, 달님. 눈이 큰 요정과 다른 요정들은 한동안 옥신각신 하였답니다.
요정들은 눈이 큰 요정이 괘씸하였어요. 그래서 제우스에게 찾아가 눈이 큰 요정의 말을 일러 바쳤지요. 제우스는 성이 나서 소리쳤어요. 쟤까지 것이 뭔데 남의 별을 쓰레기 취급하느냐? 그 건방진 녀석에게 벌을 내려야겠다. 달과 별이 내비치지 않은 곳으로 쫓아내어라.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눈이 큰 요정은 어두컴컴한 동굴 속으로 쫓겨갔어요. 그는 동굴 속에 갇혀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었답니다. 달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견딜 수 없었지요. 눈이 큰 요정은 결국 병이 들었어요. 달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시름시름 앓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달님은 뒤늦게 눈이 큰 요정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 죄로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지요. 달님은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동굴을 찾아갔답니다. 그러나 한 발 늦었어요. 눈이 큰 요정이 이미 숨을 거둔 뒤였지요. 달님은 요정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는 눈이 큰 요정을 달맞이하기 좋은 언덕에 묻어주었어요. 제우스는 이 광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았지요. 눈이 큰 요정이 가련하게 느껴졌답니다. 달님에 대한 그리움에 못 이겨 요정이 눈을 못 감겠구나. 가엾은 것. 죽어서도 달님을 밤마다 만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제우스는 눈이 큰 요정을 꽃으로 태어나게 해주었어요. 이 꽃이 바로 달맞이 꽃이랍니다. 달맞이 꽃은 저녁마다 피었다가 달님을 만나고는 아침에 진답니다. 원숭이로 변한 구두쇠 부부. 어느 마을에 구두쇠 영감 부부가 살았답니다. 구두쇠 영감은 평생 노랑이 짓을 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구두쇠 영감을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지독한 노인네야. 이제까지 남에게 물 한 바가지 그냥 주는 것을 못 봤다니까. 물 한 바가지가 다 뭐요? 감기 곧불도 남한테 안 줄 위인인데.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어쩌겠다는 거지? 재산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으면서. 누가 아니래요. 그러다가 죽으면 남 좋은 일 시키겠지 뭐. 그러나 구두쇠 영감은 남들이 뭐라 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돈 한 푼을 더 벌어들이기 위해 수전노 노릇을 계속하였지요. 구두쇠 영감 집에는 부엌일을 하는 젊은 하녀가 있었어요. 이 하녀는 얼굴이 못생겼지만 마음씨는 착하였지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썼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거지 노파 한 사람이 구두쇠 영감 집으로 구걸을 왔답니다. 그때 구두쇠 영감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지 노파는 빈 그릇을 내놓으며 찬밥 한 덩이만 주십시오.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하고 애원하였어요. 구두쇠 영감은 수저를 내던지고 이마살을 찌푸렸지요. 게을러 빠진 할망구 같으니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공짜 밥을 먹겠단 말이냐?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구두쇠 영감은 집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어요. 부엌에서 하녀가 뛰어나왔지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저 할망구를 당장 내쫓아라.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개를 풀어 따끔한 맛을 보여주거라. 하녀는 대답 대신 거지 노파에게 다가갔어요.
서슬이 시퍼런 구두쇠 영감의 눈길을 피해 거진 오빠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요. 그제야 하녀는 거진 오빠에게 공손히 말하였어요. 할머니, 놓여오셨지요. 주인님을 대신하여 사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실 것을 가져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녀는 거진 오빠의 그릇을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구두쇠 영감이 거진 오빠에게 야단칠 때 하녀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저녁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하녀는 자기 몫의 저녁밥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거진 오빠에게 돌아왔지요. 할머니, 변변치 않습니다만 받아주십시오. 하녀가 밥그릇을 건네자 거진 오빠는 가슴이 찡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떤 진수성찬이 이 한 그릇의 밥보다 귀하겠나. 아가씨, 고마워요. 아가씨는 반드시 큰 복을 받을 거요. 며칠 뒤 아가씨한테 산속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때 동북쪽으로 십리쯤 걷다가 시냇물을 만나면 그 물에 꼭 목욕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거진 오빠는 시냇물에 꼭 목욕을 하라고 신신 당부하더니 밥그릇을 들고 총총히 떠났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구두쇠 영감 부인이 하녀를 불렀어요. 야야,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를 캐오너라. 주인 영감님이 나무를 잡수고 싶으시다는구나. 예,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하녀는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주인 방에서 나왔답니다. 바구니를 옆에 끼고 하녀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거진 오빠가 일러준 대로 동북쪽으로 십리쯤 걸어갔지요. 그러자 정말 냇가가 나타났어요. 하녀는 옷을 훌훌 벗고 냇물 속에 뛰어들어 목욕을 하였지요. 목욕을 마치자 상쾌해졌어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하녀는 나무를 뜯어가지고 구두쇠 영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못생긴 하녀가 나날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었답니다. 하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게 누구야? 구두쇠 영감집 하녀가 틀림없나? 너무 예뻐져서 전혀 몰라보겠는데. 세상에 선녀가 따로 없다니까. 아니, 선녀도 저 아가씨보다 못할걸? 하녀의 달라진 얼굴을 보고 총각들은 가슴을 태웠어요. 하녀에게 매혹되어 부잣집 아들들이나 귀족 청년들이 몰려들었답니다. 그들은 하녀에게 다투어 청혼하였어요. 자기 집에 높은 신분의 젊은이들이 들끓자 구두쇠 영감은 생각하였지요.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저 하녀 아이를 양딸로 삼아버려? 그러면 나는 부자나 높은 벼슬아치와 사돈을 맺게 될 것이 아닌가? 거참 괜찮은 생각인데? 구두쇠 영감은 망설이지 않았답니다. 얼른 하녀를 양딸로 삼았지요. 하녀는 구두쇠 영감 부부를 부모님으로 극진히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두쇠 영감 부부는 하녀를 안방으로 불러 말하였어요. 얘야,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구나. 네가 요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예뻐졌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녀가 대답하였어요. 산에 들어가 동북쪽 방향으로 십리쯤 걸어가면 냇가가 나옵니다. 그 냇가에서 목욕을 했더니 남들이 예뻐졌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굿웃의 영감 부인은 귀가 번쩍 뛰었답니다. 영감, 들으셨지요? 우리 함께 가서 목욕을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미남이 되고 저는 미녀가 될 거예요. 그랬으면 오죽 좋겠나. 우리 딸애가 미인이 된 걸 보면 뭔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우선 같이 가보자고. 굿웃의 영감 부부는 하녀를 집에 남겨두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녀가 말한 대로 길을 찾아가니 정말 냇가가 나왔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속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지요. 그래도 꾹 참고 목욕을 했답니다. 그런데 목욕을 마치고 물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굿웃의 영감 부부는 몸이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온몸을 박박 긁었지요. 그러자 몸이 금세 부어오르더니 난데없이 털로 뒤덮이는 것이었어요. 굿웃의 영감 부부는 서로의 변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이럴 수가, 냇물에 목욕을 하니 괴물로 변해버렸구나. 곧 계집애가 우리를 속였어. 굿웃의 영감 부부는 분통이 터졌어요. 양딸로 삼았더니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 요왕 금한 것을 그냥. 그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집을 향해 달려 내려갔어요. 한편 하녀는 굿웃의 영감 부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돌아올 때가 되었지 싶어 대문 밖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는데 거지 노파가 불쑥 나타났지요. 할머니! 하녀는 너무 반가워 거지 노파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러자 거지 노파는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말하였지요. 아가씨,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하녀는 깜짝 놀랐어요.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른다니 무섭고 떨렸지요. 거지 노파가 말을 이었답니다. 이 집 주인 영감 부부가 지금 원숭이로 변해 아가씨를 해치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이들은 아가씨가 자기들을 속여 원숭이로 변하게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죄값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모르고 말이에요. 하여간 이들이 오고 있으니 빨리 막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알겠지요? 예. 대문 앞에 숯불을 피워놓아요. 어서요. 하녀는 거지 노파가 시키는 대로 대문 앞에 숯불을 피웠어요. 잠시 뒤 원숭이로 변한 굿웃의 영감 부부가 씩씩거리며 나타났답니다. 이들은 분노로 눈빛이 이글이글 하였어요. 아래를 살필 겨를도 없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대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몸이 기우뚱하였어요. 그러더니 원숭이 두 마리는 나란히 숯불에 엉덩방아를 찧었답니다. 이들은 엉덩이가 빨갛게 되었어요. 숯불에 데인 것이지요. 겁이 더럭 난 원숭이들은 산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답니다. 홍성 역계방죽 이야기.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는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는 개를 유별나게 좋아해 논이나 밭이나 어디든 항상 개를 데리고 다녔지요. 영리한 개는 주인을 잘 따르고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해서 귀여움을 독차지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홍주 장날 개를 데리고 장에 가게 되었답니다. 옛 장날은 인정이 넘치고 푸짐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요란하고
또 이웃 동네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답니다. 농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정을 나누었어요. 친구를 만나 한두 잔씩 마시다 보니 어느덧 술이 취해 있었지요. 주인이 술에 취해 농담을 하자 개는 끙끙거리며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놈 참,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군. 농부는 친구가 자기의 개를 칭찬하자 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지요. 암, 알아듣고 말고 오히려 사람보다 더 영리할 때도 있다네. 농부는 칭찬해주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개는 그 말을 알아듣는지 농부의 곁으로 다가가 꼬리를 흔들며 바지 가랑이를 잡아당겼지요. 그러나 농부는 이곳 저곳에서 술을 많이 먹었기에 개가 바지 가랑이를 물고 당겨도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땅거미가 지고 장은 파해서 사람의 발길이 뜸해졌어요. 농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는 이미 맥이 풀려 있었지요. 늘 다니던 길인데도 집에 가는 도중에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하였답니다. 그럴 때마다 개는 끙끙거리며 농부를 지켜주었어요. 언덕길을 헉헉거리며 간신히 올라갔을 때는 두 다리의 힘이 완전히 빠져 언덕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그리고 끙끙거리는 개를 어루만지며 잠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어요. 개는 농부의 품에서 눈을 멀뚱거리며 지키고 있었지요. 얼마를 지났는지 갑자기 개가 농부의 품에서 빠져나와 큰 소리로 짖어대었어요. 짖는 게 아니라 애절한 외침이었지요. 저 아래 언덕 밑에서 번져오는 불길을 본 것이랍니다. 개는 농부의 주위를 돌면서 마구 짖어댔지만 농부는 코만 드르렁 드르렁 골 뿐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은 더욱 거세졌지요. 개는 어쩔 줄 모르고 울부짖다가 멀리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달려가 물속으로 텀벙 들어갔어요. 제 몸의 털이 젖으면 달려와서 주인에게 비볐지요. 그래도 농부는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개는 계속 번져오는 불길을 보고 다시 물속에 뛰어들어 몸을 적셔 농부 주위에서 뒹굴었어요. 몇 번이고 계속 물에 드나들며 수십 번을 뒹굴었지요. 번지던 불이 젖은 잔디에는 위력을 잃어 옆으로 피해갔답니다. 그것을 확인한 개는 신이 나서 더욱 물속과 잔디밭을 왔다 갔다 하였어요. 마침내 불은 농부 주위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번져나갔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농부는 그제야 한기를 느끼고 일어나 앉다가 깜짝 놀랐어요. 새까맣게 탄 잔디밭에 불에 그을린 개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정신이 번쩍 든 농부는 그리로 달려갔어요. 검게 그을려 죽어있는 개는 틀림없이 자신이 사랑하던 개였답니다. 울컥 서러움이 복받쳤어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만 하얀 잔디가 물에 젖은 채로 남아있고 모두 시커먼 들판으로 변해 있었지요. 내가 잠든 사이에 개가 목숨을 던져 나를 구하였구나. 농부가 아무리 서럽게 눈물을 흘린다 해도 사랑하는 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는 윗도리를 벗어 정성스럽게 죽은 개를 쌌답니다. 개를 어깨에 메고 방죽을 향해 걸어가는데 여기저기 흘린 핏자국이 보였어요. 주인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지요. 그는 눈물을 훔치고 방죽 가운데 조그만 섬이 있는 곳으로 헤엄쳐 갔답니다.
그리곤 사랑하는 개의 시체를 묻기 시작하였어요. 아까보다 굵은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지요. 그로부터 농부는 매년 한 번씩 방죽 안에 있는 섬으로 찾아갔어요. 그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개무덤 앞에 정성스럽게 차려놓았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이 방죽을 개 방죽이라고 불렀지요. 그 후 이 근처에 역이 생기자 역개 방죽이라 이름하였어요. 후세 사람들은 개 무덤이 있던 섬을 개섬이라고 부른답니다. 착한 보답. 김우항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랍니다. 현종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숙종 때 성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휘릉 별검이 되었지요. 이때 함께 봉직한 참봉은 안동 권씨였어요. 권참봉은 나이 50세에 살림은 넉넉했으나 호랍이었지요. 김별검과 권참봉이 함께 번을 들었는데 마침 능침의 나무를 도벌하다가 잡혀온 청년을 신문하였답니다. 잡혀온 사람은 남루한 복장의 20여 세쯤 되는 청년이었지요. 먼저 도끼와 낫, 지게부터 빼앗은 뒤에 매를 치려고 하니 그 청년이 울먹이며 말하였어요. 저에겐 70세의 노모와 관연한 누이가 있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식량은 없고 눈은 쌓여 나무를 팔아 양식을 사려는 욕심으로 잘못하여 능침을 범했습니다. 권참봉은 본시 후덕한 사람이어서 청년의 말을 듣고 나니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어 김우항을 돌아보며 말하였어요. 너무나 사정이 딱하니 용서해주는 것이 어떻겠소? 권참봉의 제의에 김우항도 별로 반대하지 않았답니다. 권참봉은 청년에게 오히려 엽전 10괴미를 내어주고 압수한 연장과 지게를 돌려주면서 단단히 타일렀지요. 자, 이 돈으로 양식을 사서 노모와 누이 동생을 잘 봉양하고 다음부터는 능침을 범하여서는 안 되네. 그 청년은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답니다. 그런데 보름이 채 안 되어서 그 청년은 다시 붙들려왔지요. 권참봉은 화가 났지만 무슨 벌을 줄지는 내일 결정하리라 생각하고 그날 밤에 김별검과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김별검이 엉뚱한 의견을 제시하고 권참봉에게 강요하였지요. 동관께서는 늙지도 젊지도 않은 연세에 벌써 상처를 하셨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아내가 없는 것은 대들보 없는 집과 같다고 하였지요. 조금 전에 그 나무 도둑을 유심히 보았는데 결코 상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에게 관연한 누이가 있다고 했으니 참봉께서 마냥 속현할 생각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내가 중매를 서고 싶소. 동관의 의향이 어떻습니까? 이 말에 권참봉은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에 없는 것은 아니나 내 나이 많다고 거절한다면 봉변만 당하는 것이 아니오. 그 문제는 내게 맡겨두시고 잠이나 자고 내일 아침에 봅시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김별검은 하인을 보내어 그 청년을 데려와서 마루 위에 올라오게 한 뒤에 설득하기 시작하였지요. 재범에게는 용서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어젯밤이 늦도록 권참봉과 상의한 결과 너를 용서하기로 했으니 특별히 놓아준다. 그건 그렇고 듣자 하니 너에겐 시집 보낼 관연한 누이가 있다고 했는데 마침 권참봉께서 상처하여 홀로 지내고 있고
살림 형편도 넉넉하여 두 집이 먹고 살만할 뿐더러 근력이 아직은 건강하니 너의 의향이 어떠하더냐? 청년은 귀가 번쩍 뜨였지만 차분히 대답하였어요. 집에 노모가 계시니 제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서 여쭈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별검은 맞장구를 쳤지요. 그래야지. 속히 가서 노모의 허락을 얻어오게나. 김별검은 청년에게 엽전 옥개미를 주어서 보내었어요. 세상에, 우리 같은 알거지가 살판나게 생겼는걸. 들어온 복을 찰 수야 없지. 또 권찬봉이란 분이 후덕한 군자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 청년은 생각만 해도 신바람이 났지요. 집에 닿기가 무섭게 노모에게 사연을 이야기하자 노모 역시 좋아하기는 아들과 마찬가지였어요. 좋기보다 더 싫은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으니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청년은 즉시 제실로 돌아가 김별검에게 노모의 승낙을 전달하였어요. 혼인은 재빨리 이루어졌답니다. 혼인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을 권찬봉이 도맡은 것은 물론이지요. 권찬봉은 재임 기간이 끝나자 벼슬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세색 씨와 함께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가서 살았답니다. 아들 형제를 낳았는데 형제가 다 글재주가 있어 나이 겨우 17, 18에 향시에 나란히 합격하고 서울의 회시에 응시하여 모두 합격하였지요. 한편 별검 김우황은 그동안 3사와 2조 참판을 거쳐 경상감사로 부임하였어요. 김감사가 안동지방을 순시하는 길인데 어떤 사람이 쪽지를 넣고 면회를 요청해서 만나보니 옛 동관 권찬봉이었지요. 김감사는 옛날 휘릉에 있을 때를 생각하고 급히 만나주었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손을 잡고 해묵은 우정을 나누었답니다. 권찬봉은 김감사의 손을 흔들면서 말하였지요. 그때 공이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오늘날까지 호라비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난 아들 형제가 진사시에 합격하고 내일이면 금이 환영하는 날입니다. 감사께서는 예정을 생각하여 내일 그 자리에 왕림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요. 세상에서 기이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김감사는 축하한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흔쾌히 허락하였어요. 이튿날 김감사는 많은 관료들을 대동하고 권찬봉의 집으로 가서 모인 손님들과 어울려 온종일 잔치를 즐겼답니다. 희색이 만연하여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주인 권찬봉은 김감사에게 손가락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공은 이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옛날 우리가 죄를 다스리던 바로 그 나무 도둑이요. 지금은 장가도 들고 아들도 있고 살림도 먹고 살만은 하답니다. 김감사가 감령으로 돌아갈 뜻을 말하자 주인은 극렬 만류하면서 간청하였어요. 오늘의 이 잔치는 다 공으로 인해서 차려진 잔치이니 제발 하룻밤만 유숙하면서 옛 우정을 나누어 봅시다. 주인의 청이 너무도 간곡하였으므로 김감사는 그 청을 참아 거절하지 못하였어요. 이튿날 아침 주안상이 들어와서 술이 한순배 돌았을 때 권찬봉은 무슨 말인지 하려다가 망설이는 것이었어요. 궁금한 생각이 든 김감사가 물었답니다. 주인장, 주인장은 분명 내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지요. 서슴치 말고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요. 저의 아내는 사실 오래전부터
김공에게 결초 보은할 은인이라고 늘 말해왔지요. 뜻밖에도 김공께서 감사가 되어 이런 누추한 집에 오시게 되었으니 저의 아내로 하여금 직접 조난을 뵐 수 있도록 잠시 내당에 들러주시면 어떻겠소? 부득이 그 청을 받아들인 김감사는 주인의 뒤를 따라 내당으로 들어갔지요. 그곳에 벌써 주안상이 차려져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 권참봉의 부인이 나와서 공손히 절을 하였답니다. 김감사도 정중히 맞절을 하였지요. 뒤이어 곱게 차려입은 두 젊은 색시가 나와서 인사를 하였어요. 이 집의 며느리들이었답니다. 김감사는 다시 주인에게 인도되어 후원으로 돌아갔어요. 후원에는 매우 조용하고 깨끗한 방이 있는데 머리가 백발인 노파가 손으로 문지방을 잡고 앉아서 무슨 말인지 같은 말을 자꾸만 되풀이하고 있었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어보니 무슨 축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 축원은 바로 김감사가 정승이 되도록 해달라는 축원이었지요. 김감사는 놀랍고도 이상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그 사연을 주인 권참봉이 설명하였어요. 저분은 제 장모입니다. 이 집에 이사 온 뒤로 이곳에 제단을 차려놓고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축원을 하였는데 이제는 너무 늙어 제단까지 갈 기력이 없어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방 안에서 저러고 계십니다. 김우황은 그들의 축원대로 몇 년 뒤에 정말 우의정 벼슬에 올랐답니다. 신선이 쌓은 돌탑. 1860년 전라북도 임실에서 이감룡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답니다. 이감룡은 어렸을 때부터 무척 똑똑했지요. 이제 겨우 네 살인데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감룡이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 감룡을 칭찬하였어요. 또한 이 감룡은 마을에 소문이 날 정도로 효심이 깊었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감룡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슬픔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감룡은 3년 동안 아버지의 무덤을 지켰답니다.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려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 감룡은 작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답니다. 그때가 19살이었어요. 이 감룡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우리나라의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25살에 마이산에서 돌을 닦았지요. 배가 고플 때는 산 속에 풀을 뜯어먹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고 돌을 닦았지요. 1년이 지났을 때 바위 위에 앉아있던 이 감룡이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돌을 다 깨친 거였어요. 그는 자신이 깨친 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지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나쁜 일이 생길 것이야.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도록 탑을 쌓아야겠다. 그날부터 이 감룡은 꼭 밤에만 마이산의 탑을 쌓았답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는 걸 못 보게 하려고 말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탑 쌓는 것을 보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감룡은 다른 산에 있는 바위를 가져다가 탑을 쌓기도 하였답니다. 거리가 먼 곳에서 바위를 가져올 때에는 축지법을 썼지요. 이 감룡은 신기한 도술을 부릴 수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감룡이 어떻게 돌탑을 쌓는지 궁금하였지요. 소문 들었는가? 이 감룡이 하늘을 날아다닌대. 에이, 설마? 아, 생각해보게나. 하늘을 날지 않으면 어떻게 높은 곳에 돌을 쌓을 수 있겠는가? 돌탑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면 되지 않는가? 예끼 이 사람, 그랬다가는 탑이 무너져버릴걸? 그러고 보니 정말 궁금한걸. 어떻게 높은 탑을 쌓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마이산에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달도 뜨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이 감룡이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 감룡은 마을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걸 눈치채고 잠들게 하는 주문을 외웠답니다. 주문에 걸린 마을 사람들은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지요. 한참이 지난 뒤 마을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한 사람이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아니, 저거 좀 보게. 저 탑 위에 또 돌 하나가 올라가 있어. 모두들 너무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답니다. 이 감룡이 공중으로 붕 떠올라서 돌을 쌓아놓은 것이 틀림없었던 거예요. 이 감룡은 이런 식으로 30년 동안 108개의 탑을 쌓았지요. 그 탑들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었답니다. 이 감룡은 신선이야. 맞아. 그러니까 돌탑이 무너지지가 않지. 마을 사람들은 마이산의 돌탑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새벽에 한 아주머니가 돌탑 밑에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였지요. 제발 우리 아버님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성껏 기도하였답니다. 아주머니는 벌써 100일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렸던 거예요. 좋다는 약은 모두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주머니는 마이산의 돌탑이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한 것이었지요. 새벽 안개가 걷히고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마친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서 그릇에 담겨있는 물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놀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지요. 그릇 한 가운데에서 얼음이 나뭇가지처럼 삐죽 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꼭 밥그릇에 수저를 꽂아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고드름이 분명한데? 아주머니는 물 그릇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고드름이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 건 봤어도 거꾸로 자라는 것은 처음 봤으니까요. 그날 밤 아주머니의 시아버지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답니다. 이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어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마이산으로 몰려들었지요. 그리고 정성이 지극한 사람의 물그릇에는 고드름이 거꾸로 열렸답니다. 지금도 겨울이면 물그릇에 거꾸로 열린 고드름을 종종 볼 수 있지요. 과학자들도 이 신기한 현상을 연구해 보았어요. 하지만 왜 마이산 돌탑 밑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밝혀내지 못하였지요. 이 감룡은 정말 신선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마이산 탑 밑에서 거꾸로 열리는 고드름도 이 감룡의 도술일지 모르지요. 지금도 마이산 돌탑들은 100년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우뚝 솟아 있답니다.